41번째 산택손 괴죠. 초효입니다. 친구인 모씨가 찾아와 친구가 급히 돈을 빌리고 싶다는데 빌려 주어도 될지 해서 손에 초효를 얻었다. 손괴인 내귀인 태는 입을 열어 부탁하는 상이고 외귀인 간은 꼼짝도 하지 않는 지 허락하지 않는 상이다. 따라서 몸을 손하는 곤란함이 있는 꾀라 하여 손이라는 것이다. 이제 초효를 얻었다는 것은 그가 지금 곤란에 빠져 죽을 고비에 처한 때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속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대개 사람이 평소에 절약하고 돈을 모으는 것은 이같이 위급할 때 그 사정을 짐작하여 자신이 손해보고 남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응? 그래가지고 천명이 이러하니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돈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예, 이 이효는 점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례를 볼까요? 친구 모시가 찾아와 말하길 내 친형이 오사카에서 미국상에 실패하여 내 관할의 동경지점으로 긴급한 금융지원을 해달라는 전보가 있다. 송구마에 이익을 얻는다면 좋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양쪽 지점이 모두 파산하게 되니 그 성부를 점치고 싶다 해서 손의 이유를 얻었다. 손괴의 택은 낮고 산은 높으니 시세 공물의 변동이 심한 때이다. 처음에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계약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올라 수중에 물건은 없으니 형은 그 차액만큼 손해보는 때이다. 동경지점에 돈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정이라고 한다. 돈을 보내면 손해이기 때문에 정흉이라 하는 것이다. 오사카점이 쓰러져 도쿄지점을 유지키면 오사카의 손실을 면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불손익지라고 하는 것이다. 오사카의 송금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 고관이 모 현령에 임명되고 나서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손에 이유를 얻었다. 쭉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귀하의 입장을 점쳐서 이유를 얻은 것을 보면 제5효인 정부와 음양상응하고 시정의 방침에 협조하는 중으로 하나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상이다. 이정, 정흉 그랬죠? 정도를 지키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시작하지 않고 조세의 징수도 정부가 말하는 대로 무리하게 하지 않으며 다른 현에 앞장서 달려가 경쟁하지 말고 백성의 힘이 길러질 때를 기다려 서서히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정정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세 번째는 명치 25년 북해도 탄광철도에서 사장으로 명을 받아 임지로 떠나기에 앞서 개혁 처분이 어떨지 점쳐서 손에 이유를 얻었다. 손괴의 상괴인 산은 너무 높고 학괴인 택은 너무 낮아 상하의 격차가 너무 심해 통하지 않는 상이다. 아랫사람이 태의 입을 열어 회사에 일을 하려고 해도 위에 있는 사람은 산처럼 완구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상하 의기투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침체되어 폐해가 발생하고 손실도 부른다는 의미다. 이런 때에 사장으로 명을 받아 많은 인원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폐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찾아보니 이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은 철도국과 비슷하다 이 말이죠. 사람은 많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나는 혼자 북해도로 가 곧바로 계획을 단행하고자 먼저 사원을 3분의 1로 줄이고 그 실마리를 열었는데 그것으로 업무는 크게 정리될 수 있었다. 네 번째 점이죠. 명치 25년 내가 북해도 탄광철도에서 사장이었을 때 석탄 판매가 부질해야 채굴을 한 석탄이 야적장으로 하나가 되어 직원들이 대단히 심려하고 있었다. 입소해서 손에 이유를 얻었다. 손괴는 내가 태인 입으로 석탄을 팔고자 말하면 저쪽은 움직이지 않는 간으로 필요 없다며 허락하지 않는 상이다. 쭉 보면
구조에는 작은 광산이 많아 품질이 일정치 않아 점차 신용을 잃어 외국에 수출하는 일이 적고 전국 석탄 채굴량은 3분의 1이 남아있는 상황. 이것을 3인행 즉 손 1인 그렇게 했죠. 그 여기 보시면 다음에 26년 사유의 때이기 때문에 손기질 사천유희 그랬고 그 다음에는 오유의 때로서 번성하기 때문에 이익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간의 손실도 없이 이익만 얻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괴 다음에는 풍래 이구로 넘어가잖아요. 이기 되면 초에 해당하는데 석탄을 외국으로 수출할 길이 확대되어 물건이 부족할 정도라 거래처의 요청을 다 받을 수, 드릴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2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사에 결순 없이 큰 이익을 얻는데, 혹 있지, 십봉지고, 불국위 원길.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게 3효가 되는 역시 이익이 되는 이익이 있지만 그 사건은 큰 사건은 산에 싫어할 조짐이 보인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풍뇌익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유가 되면 여기가 됩니다만 네, 사방향에서 탄맥을 발견하여 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일으키는 상으로 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효 원길 유부 해화덕 그렇죠? 구개녀를 통찰한 점단을 직원들을 모아 설명했는데 과연 35년에 여분의 석탄을 야적장에 쌓아두었는데 36년 8월부터 판료가 열려 이것을 충당할 수가 있었고 네? 그대로 맞았다 그 말이죠. 3효죠. 그 다음에 친구 모씨가 찾아와 사업의 성부를 점치고 싶다 해서 손에 3효를 얻었다. 손괴는 산은 높이 위로 솟고 택은 낮에 아래에 함몰되어 있어서 산과 택의 기운이 통하지 않으니 초목이 생기지 않고 동물도 발육할 수 없다. 응?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지금 3회로 얻었는데 세 사람이 합자하여 사업을 이루고자 하지만 각자의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않는 때이므로 귀하는 다른 두 사람의 힘을 빌리지 말고 혼자의 힘으로 나간다면 향한 곳에서 뜻이 맞는 친구로 얻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3인행 즉 손1인, 1인행 즉 득기우라고 하는 것이니 분발하여 동력으로 나가야 한다. 사유를 보시면 공부관 서기관 삼실신 씨는 품천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명치 15년 2월 어느 날 갑자기 어제저녁부터 갑작스러운 병으로 누웠다고 전보가 왔다. 나는 놀라서 점을 쳐서 손에 사유를 얻었다. 이 병은 대단한 중병으로 명의를 만나 속히 치료한다면 나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지면 명의를 하더라도 치료할 수 없으므로 네. 손기질 사천유희 무고 그 병을 더는데 빨리 해야만 기쁨이 있고 후회가 없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것이 어젯밤부터 눈이 60cm 이상 쌓여 마차 왕래가 불가능한 거고 아침이 돼도 풍선은 점점 거세져 전혀 통행할 수 없었다. 그래도 나는 가까스로 품천에 도착하여 병상을 찾았으나 의사는 눈 때문에 도착이 늦어져 마침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맨 끝에 보시면 서양 속담에 주거를 정할 때는 제일 먼저 의사와 가까운 곳을 고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 오효를 보시죠.
동경의 거상 집안의 지배인이 찾아와서 나는 본정의 명령에 따라 오로지 대장성의 용무를 담당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감독하며 주하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대장성이 직무 개정 때문에 내년에 폐지된다고 한다. 나는 수백 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일을 잃게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른 회사로 전직하여 직원들에게도 그에 상당하는 직장을 찾을 수 있게끔 하려 하는데 어떨지 해서 손에 오유를 얻었다. 이혼은 양효로 오효에 있고, 그렇죠? 양효로서 이게 뭐 잘못됐다. 이게 여기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지? 근데 왜 저기 저거를 어? 양유라고 했느냐 그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돼. 점단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모두 귀하인 노고에 감사하며 크게 인망을 얻어 그 결과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마치 신하처럼 복종하고 마침내 귀하를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수용할 장소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일단 많은 사람의 신용을 얻으면 이처럼 되는 것이니 이것 이상 기람이 있을까? 다른 직장으로 갈 때 옮기지 마시오. 모시는 기쁘게 생각하며 이에 따랐는데 과연 그대로 되었다. 명치 9년 1876년 나와 알고 지내는 나가사키 상인 대포 아게시와 신대 아무개라는 사람이 찾아와 말하길 전부터 요코하마 제철소를 빌려 선박 수리를 하고 있는데 손익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크게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반납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든지 가부를 점쳐보고 싶다 해서 손해 상의를 받았다. 이혼은 손의 끝으로 이제부터 더욱 손해보는 일은 없으며 손해보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손해에 신경 쓰지 말라고 사업을 지속해라. 두 사람은 이것을 믿고 그 일을 계속했는데 과연 다음에 명치 10년 서남사변 이게 서남전쟁으로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정한론자죠. 한국을 치자 했었는데 자기 의견이 막히니까 자기가 세웠던 군사학교 학생 2만 명을 데리고 난을 일으켰던 서남전쟁입니다. 선박 수리가 많아져 크게 이익을 얻었다 그 말이죠. 저희 월간 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9월호 통본 387호까지 냈습니다. 즉 38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간 역학을 발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창간해서 여기까지 왔죠. 월간 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나갑니다.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아함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기문등갑,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운세가 나갑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택일,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행에 길한 방위, 흉한 방위가 나갑니다. 창간 33년 기념으로 이런 사은 행사를 합니다. 월간 역학 1개월, 한 권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4,000원이죠. 그런데요,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39,000원만 더 보태시면 183,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은품을 대량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2022년 1월부터 6월호까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1, 2, 3, 4, 5, 6. 이 금액이 57,000원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느라고 1월호, 2월호, 3월호를 재판을 찍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월간지를 재판 돌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한 50여 부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분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 3, 4, 5, 6까지 해서 5만 7천 원을 드리고요. 7, 8, 이제 9월까지, 이거는 7월부터는 여러분이 구독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1월호부터 9월 5까지를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이 가운데 1월호부터 6월 5까지 5만 7천 원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 탐사봉이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맥 탐사봉 케이스가 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7만 원이죠. 수맥 탐사봉은 이렇게 쓰시는데, 들고 가다가 이렇게 X자가 되면 수맥이 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수맥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상세한 안내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인데요,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네, 마이상법 정해 역시 큰 책인데 3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겁니다. 명당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원입니다. 이거는 책이 좀 작지만 내 집까지 전부 올 칼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월간역학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만 7천원, 수맥 탐사봉 6만원, 그리고 주역 38,000원, 마의상법 정해 38,000원,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원, 월간 역학 1년 144,000원, 합치면 35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은품만 21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39,000원을 더 내시면 사은품 213,000원어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83,000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64-0258로 전화 주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213,000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